무덥고 건조한 날씨에 병해 충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미국 선녀벌레가 나무와 농작물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 옥수수 줄기마다 수십 마리의 작은 벌레가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외래에 중인 미국 선녀벌레입니다. 닥치는 대로 나무와 채소 수액을 빨아먹는 데다 배설물은 잎과 가지를 검게 만드는 그을음병을 유발합니다. 뭐 하나도 못 먹지. 뭐 언제 이걸 먹어. 저렇게 그냥 있잖아요. 안녕 굴잖아요. 봐. 올해 충북에서 확인된 농경지 피해 면적만 100헥타르 정도. 무덥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지난해보다 30% 이상 늘었습니다. 양치 방지에서 날라갔다가 또 며칠 되면 또 와요. 아주 없어지든 않으더라고요. 이렇게 산림과 밀접한 농가는 방제를 해도 다시 산에서 해충이 내려오기 때문에 속수 무책입니다. 실제로 과수농가와 인접한 산을 올라가 보니 나무마다 하얀 유충이 수두룩합니다. 과수원뿐 아니라 주변 산까지 방제해야 합니다. 농작물 주변에 있는 그러한 그 나무라든지 이런 데는 우선은 그 방제를 해야 되지 않나. 이 밖에 갈색날개 매미충 피해 지역도 확산되고 있어 농가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